안녕하십니까? 뉴스킨 코리아 마케팅 플래닝 앤 오퍼레이션 팀 이경희 시니어입니다. 춥고 힘든 시간을 견뎌 이제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외출도 많아지고 예쁜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죠. 오늘은 이때 주의하셔야 할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지키는 방법과 썬라이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태양빛은 파장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100나노미터에서 400나노미터를 자외선이라고 하고 400나노미터에서 760나노미터를 가시광선, 760나노미터에서 4000나노미터를 적외선이라고 하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 파장이 짧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외선도 파장이 짧은 영역에서부터 다시 UVC, UVB, UVA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짧은 파장의 UVC가 에너지가 가장 강해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을 정도죠. 하지만 UVC는 성층권의 오존층에서 대부분 흡수되기 때문에 지표면의 도달량이 거의 없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자외선을 신경 써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UVA와 UVB가 걱정이죠. UVB는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중에서 가장 세기가 강하기 때문에 피부의 표피 기저층부터 진피 상층부까지 침투하는 자외선입니다. 하지만 파장이 짧아 유리창은 잘 투과되지 않기 때문에 직사광선에 노출 시에 주로 우리 피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바캉스를 가시거나 햇살이 따가운 날 외부 활동이 많았을 때 주로 어떤 일이 생기죠? 그렇죠. 얼굴이 탔어. 이렇게 표현하시죠? 즉, 얼굴이 탔다. 즉, 색소침착, 썬번, 일광 화상 등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UVB는 자외선의 세기가 강한 만큼 UVC와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암을 마찬가지로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UVB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가장 세기가 강한 시간대로 이 시간은 더욱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반면 UVA는 자외선 중에서 가장 세기가 약하지만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세기는 약하지만 파장이 길기 때문에 피부 진피층까지 도달하여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진피층의 손상으로 인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주름을 생성하고 탄력을 저하시켜 자외선으로 인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UVA 또한 장기간 노출 시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UVA를 주의하셔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UVA는 파장이 길어 피부 깊숙이 침투하는 만큼 유리창도 투과할 수 있습니다. 즉, 실내나 차량 안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실내에서 생활한다고 해서 자외선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죠. 또한 최고 강도의 시간대도 일출부터 일몰까지 꾸준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특정 시간대에만 주의한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진 많은 매체를 통해 보셨을 텐데요.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팀에서 연구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28년 경력의 69세 트럭 운전사의 사례를 연구한 결과 운전으로 인해 운전석 창가 피부가 햇볕 속에 포함된 자외선 A와 자외선 B로 인해 차츰 노화 현상을 겪게 되었다고 분석했는데요. 매일매일 노출되는 태양광선에 의한 피부 손상이 누적되어 운전석 창가 쪽의 얼굴 부위가 반대편 얼굴과 뚜렷하게 구분될 수 있을 정도로 피부 노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태양빛으로 인한 피부 노화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죠. 특히 UVB는 우리 피부의 색소를 생성하는 멜라노사이트를 활성화하여 즉각적인 색소 침착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기미, 잡티를 일으키는 멜라닌 생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이죠. 즉, 우리는 외부에서의 UVB뿐만 아니라 실내에서도 노출되는
UVA까지 모두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제품명에 SPF와 PA 지수를 찾아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SPF 지수는 UVB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자외선 차단제 없이 자외선 B, 즉 UVB에 노출되었을 때 홍반이 나타나는 시간, 얼굴이 붉어지는 시간, 즉 UVB의 영향이 나타나는 시간을 몇 배나 지연시켜 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피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SPF 지수 1당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의 UVB 차단 효과를 나타내며 15분에서 20분 곱하기 SPF 지수만큼의 시간이 UVB의 차단 시간을 나타냅니다. SPF 지수는 자외선 차단 시간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그 효과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자외선 차단 지수는 지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SPF 30 정도가 약 97%의 자외선 차단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 시간이 길지 않다면 무조건 높은 지수만 선호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실제로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때는 지수도 물론 중요하지만 피지나 땀에 의해서 자외선 차단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두세 시간마다 한 번씩 덧발라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고요.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만 표기된 자외선 차단 지수만큼의 충분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PA 지수는 UV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플러스 2개, 플러스 3개, 그리고 플러스 4개, 이 4개 등급으로 표기됩니다. 플러스 1은 낮음, 플러스 2개는 보통, 플러스 3개는 높음, 플러스 4개는 매우 높음으로 플러스가 증가할 때마다 UVA 차단 효과가 증가되는 것이지요.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실 때는 SPF 지수뿐만 아니라 PA 지수를 함께 고려해서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나라마다 지역마다 물론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하루 중 자외선 양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죠. 이 시간대는 우리의 활동이 가장 많은 시간대죠. 사우나를 간다거나 짧은 시간 슈퍼를 간다거나 베란다 옥상에 간다거나 실내 있지만 커튼 블라인드를 열어둔다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에서 무감각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꾸준히 자외선 차단을 잘 하다가도 이렇게 짧게 방심하는 순간이 자외선으로부터 영향을 더욱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대만큼은 외부 활동을 하거나 실내에 있는 경우라도 모두 자외선 차단에 꼭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월별 자외선 양을 보면요. UVB는 5월에서 8월 여름 시즌이 자외선 피크 시즌인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UVA는 그 양이 UVB만큼 많지는 않지만 계절에 상관없이 비슷한 양을 보이고 있죠. 물론 UVB로 인해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5월에서 8월이 가장 큰 것은 사실이지만 UVA로 인한 피부 손상은 사계절 내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주의하셔야 되는 시기는 사실 3월에서 4월인 봄부터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5월에서 8월은 대부분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많이 쓰시지만 3월에서 4월은 소홀한 경우가 많은데요. 겨울 동안 자외선 양이 적다가 갑자기 많아지는 3, 4월에 자외선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봄 자외선이 더욱 무섭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간대, 계절 상관없이 자외선 차단제는 SPF 지수와 PA 지수를 잘 선택해서 사계절 내내 그리고 실내, 실외 상관없이 꼭 발라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 성분에는 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유기 자외선 차단제가 있습니다.
무기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도달하는 자외선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 자외선 차단을 하는 방식의 차단제입니다. 마치 우리가 옷을 입어서 자외선을 가려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민감한 피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다만 유기자외선 차단제만큼 발림성이 부드럽거나 피부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단점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피부에 도달한 자외선 에너지를 흡수하여 자외선을 차단하는 방식의 차단제입니다. 유기자외선 차단제는 무기자외선 차단제보다 아주 부드럽고 촉촉한 질감이 장점인 반면 일반적인 화장품이 그러하듯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는 피부 자극 반응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미국 피부과학회에서 제시한 피부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인 자외선 차단 방법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꼭 할 것. 선탠은 가급적 하지 말 것. 모자와 선글라스를 이용해 자외선을 꼭 차단할 것. 365일 UVA와 B를 모두 차단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할 것. 외출하기 2, 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2시간마다 덧발라줄 것. 물놀이 할 때는 더욱 자주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줄 것. 실내, 그늘진 곳에 있더라도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발라줄 것. 네, 이 권장사항을 잘 지키신다면 올봄 자외선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늘 태양을 피해 숨어 살 수는 없습니다. 태양을 즐기는 똑똑한 선택, 썬라이트를 만나보십시오. 언제 어디서든 따뜻한 태양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썬라이트 데일리 페이스와 썬라이트 바디 앤 패밀리를 소개합니다. 두 제품 모두 국내 자외선 차단제 중 가장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인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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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의 제품입니다. 태양을 즐기는 똑똑한 선택, 맞죠? 높은 자외선 차단 지수 외에도 탁월한 보습 효과와 진정 케어 효과로 뉴스키너 분들의 필수템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데일리 페이스와 바디 앤 패밀리에는 따나까라는 성분이 공통으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따나까, 조금 생소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따나까는 사계절 적도 부근에 뜨거운 태양이 작렬하는 동남아시아 미얀마에서 2000년 전부터 사용해온 성분입니다. 따나까 나무의 껍질, 나무 또는 뿌리를 갈아 물을 넣고 둥근 돌로 된 원형팔에 갈아 만든 두꺼운 하얀 반죽을 행사가 있을 때 메이크업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평상시에는 뜨거운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발랐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적도의 태양으로 인한 극한의 온도 변화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혜를 담은 따나까로 썬라이트 데일리 페이스와 바디 앤 패밀리가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공통 성분으로 글리코필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글리코필름은 효모 추출물과 옥수수유의 소르비톨을 발효하여 추출한 음이온 용액으로 외부 자극 물질로부터 피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필름 보호막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스킨케어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용하는 제품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는 경우 내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로 낮에 외부 활동이 많을 때 사용되어지죠. 요즘처럼 외부 자극 물질로 인한 걱정이 많은 시기에는 외부로부터 내 피부를 지켜줄 글리코필름이 있으니까 걱정을 좀 덜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각각의 썬라이트 제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썬라이트 데일리 페이스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입니다. 페이스 전용 제품이지만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도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50ml, 100ml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사용하는 자외선 차단제인 만큼 가벼운 피부톤 보정 효과와 화사한 피부톤 연출은 물론 반짝이는 마무리감이 특징인 제품이죠. 텍스처 또한 끈적이지 않고 부드러운 발림성에 쫀쫀한 생크림 텍스처로 촉촉한 사용감의 자외선 차단제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데일리 페이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데일리 페이스에는 딴화과, 글리코필름 공통 성분 외에도 피부 진정을 도와주는 풍선 넝쿨과 비타민 E, 스쿠알렌이 풍부한 해바라기 시드 오일, 콜드프레스 압착 방법으로 채취해서 오메가3 지방산과 같은 유효 성분의 손실 없이 피부 보습막을 형성하는 블루 위드 시드 오일로 구성된 피부 진정은 물론 피부 보호막과 피부 장벽을 강화하는 디펜실이 추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충분한 양을 사용해야 자외선 차단 효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약 1mm 정도를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얼굴 전체에 가볍게 펴발라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목이나 귀 뒤쪽처럼 햇볕에 노출되지만 놓치기 쉬운 부위에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은 썬라이트 바디 앤 패밀리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4개입니다. 바디 전용 제품인 만큼 누구나 쉽게 펴바를 수 있는 산뜻한 타입의 텍스처로 끈적이지 않고 촉촉하지만 빠르게 흡수되어 번들거림이 없는 보송보송한 마무리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으며 지성이신 분들은 페이스 사용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데일리 페이스에는 딴화과, 글리코필름 외에도 아쿠아세라마이드가 추가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아쿠아세라마이드는 일반적인 보습 성분인 세라마이드보다 더욱 미세한 입자로 끈적임 없이 더욱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어 피부 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부 보습력과 피부 장벽을 강화시켜줍니다. 바디앤패밀리가 보송보송한 텍스처지만 촉촉함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디 피부는 면적이 넓다 보니 햇볕에 노출되는 바디 피부 부위별로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통 바디 피부에 자외선 차단제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우리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바디 피부에도 꼭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앞서 소개드린 썬라이트 데일리 페이스와 바디 앤 패밀리와는 달리 화이트 패키지의 모이스처 선쿠션과 마일드 페이스는 100% 무기 자외선 차단제로 피부 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 자외선 차단 제품입니다. 또한 두 제품 모두 자외선에 자극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줄 녹차, 병풀, 캐모마일, 호장근, 황금, 감초, 로즈마리 이 7가지 식물 추출물 복합 성분인 그린 수딩 콤플렉스가 추가되어 탁월한 진정 효과까지 느끼실 수 있는 제품이죠. 각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면 썬라이트 모이스처 선쿠션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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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는 앞서 말씀드린 두 제품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은 지수의 자외선 차단 지수는 물론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로 이루어진 100% 무기 자외선 차단제를 주성분으로 한 민감성 피부에 사용이 적합한 순한 자외선 차단 제품입니다. 또한 칼라민 파우더가 함유되어 자연스럽게 핑크빛으로 톤업될 뿐만 아니라 한낮에 뜨거워진 피부를 시원하고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쿨링 효과까지 제공합니다.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성 임상 테스트, 일시적 피부 온도 감소 효과 임상 테스트도 모두 완료해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선쿠션은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와는 다르게 쿠션 형태의 자외선 차단제로 손에 묻히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으며 메이크업을 하시는 여성이라면 휴대하면서 메이크업 위에도 추가적으로 덧바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선쿠션의 주요 성분인 칼라민은 산화아연 99.5%와 산화철 0.5%로 이루어진 살짝 핑크빛을 띠는 미네랄 파우더로 이미 여러분은 칼라민의 효과를 경험해 보셨습니다.
어릴 때 수두에 걸리면 피부에 바르던 그 핑크빛 약재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로 칼라민입니다. 칼라민은 뛰어난 진정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예쁜 핑크색의 컬러로 메이크업 위에 덧발라도 화사한 핑크빛으로 톤업 시켜줍니다. 제품의 제형 및 내용물 특성에 맞춰 최적화된 사양의 모이스처 선쿠션 퍼프는 일반적인 퍼프와는 다르게 와이드 형태로 살짝 터치하여 소량만 사용하여도 피부에 넓고 고르게 도포를 할 수가 있고, 발수 기능으로 내용물이 퍼프에 함침되지 않고 피부에 수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용하시는 방법은 소량의 내용물을 퍼프에 묻도록 터치하여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 또는 메이크업하신 피부 위에 두드려 흡수시켜줍니다. 이후 휴대하시면서 2시간 간격으로 덧발라 꼼꼼하게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주세요. 내부에 내캡이 있어 내용물의 수분이 증발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 후에는 내캡을 꼭 닫아주세요. 선쿠션과 마찬가지로 민감성 피부 사용 적합성 임상 테스트를 완료한 썬라이트 마일드 페이스를 소개합니다. 촉촉하고 수분감 넘치는 생크림 텍스처의 마일드한 선크림을 원하시는 경우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00% 무기 자외선 차단제와 피부를 진정하고 자극을 완화시켜주는 녹차, 병풀, 캐모마일, 호장근, 황금, 감초, 로즈마리, 7가지 식물 추출물 복합성분 그린 수딩 콤플렉스에 더해서 피토스핑고신으로 매일매일 착한 선케어를 해주세요. 피부 각질층의 세포간 지질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라마이드 성분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하는 성분입니다. 마일드 페이스에 함유된 피토스핑고신은 세라마이드를 구성하는 전구체로 세라마이드보다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어 세라마이드를 합성할 수 있도록 촉진하여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환한 피부를 편안하게 진정시켜주어 특히 민감성 피부를 위한 화장품에 많이 사용되는 성분입니다. 마일드 페이스 사용 시에는 일반적인 자외선 차단제를 펴바르실 때와는 좀 다르게 약 1ml 정도를 나눠서 소량씩 메이크업하듯 스킨케어 마지막 단계에서 톡톡톡톡 두드리며 발라주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100% 무기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한꺼번에 많은 양을 밀듯이 바르는 경우에 밀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톡톡 두드리며 바르는 방법 잊지 마세요. 바캉스 선스틱 SPF 50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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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는 강력한 자외선 차단 기능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스틱 타입의 선 제품입니다. 페이스와 바디에 손에 묻힐 필요 없이 노터치로 쓱쓱 가볍게 슬라이딩 하듯 수시로 바를 수 있어 편안하고 메이크업 위에 발라도 가볍고 밀림 없이 덧바르실 수 있는 끈적임없고 보송보송한 제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바른 티가 나지 않아서 남성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부담이 없죠. 패키지의 뚜껑 안쪽에 내캡이 내장되어 있어서 스틱에 먼지가 묻는 것을 방지해 주는데요. 너무 세심하지 않나요? 바르기 편한 것뿐만 아니라 비타민C를 가득 담은 식물 추출물인 아세로라와 비타민 나무 열매 추출물이 함유되어 생기 있고 맑은 피부로 가꿔줍니다. 아세로라에는 비타민C뿐만 아니라 철, 칼슘, 인등 풍부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고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식물로 알려져 있는 비타민 나무 열매에는 비타민C를 비롯한 다양한 수용성과 지용성 비타민이 함유되어 피부에 활력을 더해주게 됩니다. 바캉스 선스틱은 파우더 성분을 매우 조밀하게 피부 표면 위에 밀착시키는 파우더리 핏 공법이 적용되어 유분에도 밀리지 않고 가볍고 끈적이지 않으면서도 번들거리지 않고 티나지 않게 피부에 밀착시켜줍니다. 바캉스 선스틱의 장점은 휴대하면서 덧바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차에 두고 운전하기 전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기 쉬운 팔이나 코, 귀, 목 뒤까지 슥슥슥슥 발라주니까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가까운 곳에 비치해두고 필요시마다 수시로 피부에 가볍게 슬라이딩하듯 쓱쓱 발라주세요.
사용 후에는 넥캡은 꼭 닫아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예민한 입술 피부를 위한 자외선 차단제 썬라이트 립버터 SPF 14 PA 플러스입니다. 피부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피부에 보호막이 거의 없는 입술 피부는 자외선에 매우 취약합니다. 때문에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손상이 가장 먼저 오는 부분이기도 하죠. 썬라이트 립버터는 자외선 차단뿐만 아니라 건조한 입술에 세 가지 버터 성분으로 촘촘한 보습과 영양을 듬뿍 공급하여 건강한 입술로 가꿔줍니다. 세 가지 자연에서 유래한 버터 성분은 높은 수분 흡수율로 건조한 피부의 수분을 유지시켜주는 코포아스 시드 버터와 외부 자극에 노출된 민감한 피부를 보습하고 진정시켜줄 망고 시드 버터, 거칠고 메마른 입술 피부를 부드럽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쉐어 버터로 썬라이트 리퍼터의 고유 기능인 자외선 차단은 물론 촉촉하고 부드러운 입술로 만들어주는 립밤으로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술 전용 자외선 차단제는 립스틱처럼 쉽게 지워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입술을 위해서 건조함이 느껴질 때마다 자외선에 노출될 때마다 수시로 립버터를 덧발라주세요. 건강한 입술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최근 자외선에 대한 피해가 늘어나며 그 경각심이 어느 때보다 매우 높아지고 있는데요. 다양한 종류의 썬라이트 중에서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지 어려우신가요? 제가 딱 정해드립니다. 먼저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할 때 자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합니다. 썬라이트는 대부분 SPF 50+, PA+, 4개인 제품들이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 지수는 걱정 없이 어떤 제품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만약 민감성 피부시라면 마일드 페이스 또는 모이스처 선쿠션을 선택하십시오. 이 중 휴대하면서 덧발라야 하고 핑크빛 피부톤 보정까지 필요하신 경우 모이스처 선쿠션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인 건강한 피부시라면 데일리 페이스를 선택하십시오. 촉촉하고 윤기 있는 텍스처로 거의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지성 피부로 자외선 차단제의 번들거림을 싫어하시는 분이라면 바디앤패밀리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바디앤패밀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페이스뿐만 아니라 바디 피부 전체에도 끈적임 없이 사용하실 수 있죠. 저처럼 차에서 외출할 때 아웃도어 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야 할 때는 바캉스 선스틱을 선택하십시오. 손쉽게 밀리지 않고 자외선을 수시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자외선 차단이 더욱 중요해지는 4월, 태양을 즐기는 똑똑한 선택, 썬라이트 이벤트가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한정 수량으로 풍성하게 진행됩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썬라이트 카테고리 이벤트입니다. 장바구니에 썬라이트 제품 7만원 이상 결제 시 곧 다가오는 여름 자외선도 꼼꼼하게 차단, 더위도 완벽 차단하실 수 있도록 썬라이트 아이스트레이를 증정합니다. 컬러도 디자인도 정말 톡톡 튀지 않나요? 썬라이트 로고를 얼음으로 올릴 수 있는 썬라이트만의 아이스트레이인데요. 얼음 만들 때도 쓰고 초콜릿 몰드 같은 거 만들 때도 다양하게 활용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 뉴스킨의 레어템이 될 것 같은 느낌인데요. 나만의 썬라이트 아이스트레이가 갖고 싶다면 서두르셔야 하겠네요. 두 번째 썬라이트 이벤트입니다. 4월 6일 오전 10시부터 썬라이트 모이스처 선쿠션 본품과 선쿠션 리필로 구성되어 민감성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 가능한 썬라이트 선쿠션 패키지 구매 시 썬라이트 고유의 오렌지 컬러가 너무 예쁜 투명 파우치죠. 오렌지 젤리 파우치를 증정합니다. 해당 패키지를 포함해서 장바구니 내 썬라이트 제품 7만원 이상 결제 시 앞서 소개해드린 썬라이트 아이스트레이도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와우! 너무 좋네요. 마지막 썬라이트 이벤트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썬라이트 데일리 페이스 100ml와 썬라이트 데일리 페이스 50ml 각 한 개로 구성된 썬라이트 데일리 페이스 패키지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점점 뜨거워지는 계절 햇볕에 노출된 피부를 바로바로 진정시켜줄 얼티밋 마스크 릴리프 6+2를 증정합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세 가지 이벤트에 모두 해당되신다면 오렌지 젤리 파우치도 받고 얼티밋 마스크도 받고 썬라이트 아이스트레이까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올해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하실 수 있는 썬라이트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태양을 즐기는 똑똑한 선택, 썬라이트로 올해도 태양을 피해 숨지 않고 태양 아래서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유티비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